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.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실행 중인 제도들에 대해 알아볼까요? 전담 조직 및 인력 강화, 전 임직원 정기 안전보건 교육 실시, 안전점검 및 보수, 보강 등의 유지관리, 스마트 통합안전 플랫폼, 안전신고 포상제 운영 등 SH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. 첫 번째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강화하였습니다. 또한 전 임직원 정기 안전보건 교육, 시설물 담당자 정기 안전점검 교육, 소방안전관리자, 위험물 안전관리자,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교육 등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, 기존 분기당 1회 이상 실시하던 건설공사장 정기안전점검은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더 증가했습니다. 안전 CCTV를 통한 스마트 통합안전 플랫폼을 구축하여 근로자 안전관리, 위험성 평가, 위험구간 관리, 부적합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건설공사장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된 안전신고포상제가 있습니다. 안전신고포상제는 근로자 안전신고포상제도와 임직원 안전신고포상제도 총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. 근로자 안전신고포상제도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 중인 건설공사장의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부실시공 안전 미비사항을 발견 시 신고 포상하는 제도로,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설공사장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합니다. 해당되는 건의 및 신고 분야는 근로계약 미체결, 부실시공, 안전미비사항, 노무비 직접지급 미이행, 전자카드 미발급, 작업 중지 요청 등이 있습니다. 해당되는 내용을 QR코드나 신고전화 02-3410-7112 서울주택도시공사 안전경영실로 제보해주세요. 참여해주시는 분들에게는 건당 10만원, 우수신고 내용에 따라 최대 200만원을 지급해드립니다. 임직원 안전신고 포상제도는 중대처벌법 시행에 맞춰 공사 임직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 제안 시 신고 포상하는 제도로, SH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. 해당되는 건의 및 신고 분야는 안전보건 개선 아이디어, 안전위험요소 발견, 안전보건 피어 및 규정 개정, 안전보호구 종류 및 지급 개선 아이디어, 타기관 안전보건 우수 사례 등이 있으니 임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많은 제도들을 통해 중대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SH공사. 이뿐만 아니라 향후 추진 계획들을 통해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해나갈 예정입니다.